연립 방정식의 정의, 해, 개념. 이거의 해가 이거를 만족한. 여기 나오는 x, y 값은 전부 다 모조리 싹 다? 같다. 뭐랑 뭐랑 연립하래? 1번씩, 2번씩, 3번씩. 1, 전략 얘기다. 전략은 1, 3번 연립하는 게 낫겠지? 1, 3번 연립해서 나온 거 2번에 넣으면 A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게 전략이라고요. 어디서부터 오는 전략입니까? 연립방정식, 해, 정이라고요.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가요. 이해 갔어? 그럼 내가 여기서 살짝 문제 바꿔볼게요. 네. 문제 내가 처음 여기서 바꿀 수 있을까? 자, 봐. 이거의 해가 1차 방정식 이것에, 오케이? 해보다. 이거의 해보다 이만큼 클 때. 아우 진짜 왜 전자치판 왜 이러지? 사람 불러야 되나? 이만큼 클 때 이렇게 나 만약에 얘기를 했어, 그럼 물어볼게. 여기 나오는 x, y 값은 다 같다 안 같아? 맞잖아. 여기 나오는 x, y 값은 같을 수 있지만 얘는 다르지.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같게 만드면 돼요. 어떻게 같게 만드느냐? 여기서 나오는 x, y의 값을 x는 m, y를 n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네. 근데 여기 나오는 해는 뭐야? 여기 나오는 해봐. 이거 해가 얘보다 이만큼 크다 그랬지? 네. 얘가 m이 얘가 어조사 은는 이가 면에 대하여. 네. 얘가 얘보다 이만큼 크대. 얘가 얘보다 여기 x보다 이만큼 크대. 이해가 안 가? 가요.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됐어? 네. 이렇게 써줄까? 네. x를 여기 x가 x 1, y1, x1, y1. 여기 x2, y2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네. 됐어요? 그래 놓고서 내가 하는 얘기. 네. x1이 여기 나오는 x2보다 네. 이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여기 x1, x1, x1은 똑같은데 y1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 틀리지? 그럼 여기 같게 만들어주려면 여기 x2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2만 이항 시켜버리면 x1 마이너스인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자, 봐봐. 이제 얘기해 볼게. 여기서 나오는 x, y 값을, x의 값을 m이라고 하고, y 값을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것의 해가 얘보다, 어떻게? 이만큼 크다 그랬지? 네.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한번. 크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얘 m이지? 얘 해면 얼마나 하는 거야? 얘 x는 얼마나 하는 거야? 얘가 얘보다 2 크다 그랬지? 2 커서 2지. 그렇지? 2 커서 m이잖아. 2가 커서 m이잖아. 얘 x는 뭐라는 얘기야? m-2라는 얘기지. 얘 가냐 안 가냐? 여기 n은 뭐야? n-2라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얘 가 안 가? 그럼 여기 봐봐. m-2 플러스 5n-10은 -7이지? 이거 m하고 n 갖다 넣어버리면 얘 가냐 안 가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m 플러스 5n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얼마? 플러스 12가 돼서 얘는 5 이렇게 나오려나? 네. 그럼 봐봐.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을 놓고 봐. 그리고 여기다가 x는 m, y는 n이라 그랬지. 네. 여기다 m 넣고 여기다 n 넣고 m 넣고 m 넣어봐. 이제 봐봐.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의 m과 n은 같아 안 같아? 그렇지. 같지. 전략이 이해 가요? 네. 같게 만들어주라 이거야. 다르니까. 주간평가나 이런 거에서 많이 풀어봤는데 기억나? 아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문제 유형 중에 나오고 이게 요즘 많이 나와요. 이게 요즘 이렇게 푸는 게 시험 문제.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유형이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한결 넘어가서 다 같은 게 아니라 몇 배 차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시험 문제 수준이 한 단계 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시킬 거야. 알겠어요? 이거 문제 있으니까 연습하면 돼.